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공세훈이라고 합니다. 어디인지 다 아시죠? 동성로입니다. 동성로에서 BPM 프로젝트 편을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분 안에 얼만큼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자, 두 분 들어가 주시고 포즈 한번 잡아볼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됐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소 이동해 볼까요? 자,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벤치에서 한번 가볼까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프로시니까 뭐 바로 포즈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구도 잡고. 오, 멋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볼까요?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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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오케이. 자, 그대로, 그, 됐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대대 앞으로, 대대 앞으로 가서. 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포즈 뭐 할 생각이셨어? 그럼 제가 이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시겠죠? 잠깐만. 잠시 대기. 잠깐만요. 신발 발 조심하시고. 좋아요. 잠깐만. 오케이. 자, 준비되셨죠? 오, 갑니다.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오, 멋있다. 한번 더, 하나, 둘.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한번 더,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발 어디 넣어? 자, 괜찮아. 바로 저기서 한 개 또 해야 되는데. 바로 신발 빼도 되죠? 올라가자. 좋겠다. 잠시만. 시작 달리는데. 잠시만. 준비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연속 동작 아니면 딱 정지 동작? 오케이. 연속. 자,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가볼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좋아요. 멋있다. 오케이. 와우. 굿. 수고했어. 신발도 있었어. 됐어. 나만 믿고 가면 돼. 자, 이제 어디죠? 이쪽이요. 저쪽. 네, 저쪽으로. 이쪽 확실해?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 아, 저거 난 코스인데. 어떻게 그림 나옵니까, 저거?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디죠? 여기요? 두 명은 어떻게 혹시? 이거. 이거 빡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분 선생님을 드릴게요. 그러면 분 선생님이 위에서 나올게요. 자, 가볼까? 자,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자.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자, 올라오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와. 괜찮아. 허리 안 좋아 보이는데? 자, 빨리. 그래서 뭐 빠진 거 없죠? 아, 죽겠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자, 잠시만. 자, 여기, 쌤, 여기서 뭔가, 벤치 이용해서 가보자. 약간 벤치 이용해서 가보자. 쌤, 약간, 요 두 벤치 이용하면 어떨까? 요 두 벤치 이용하셔가지고. 뭔가 그림 나오겠습니까? 벤치를 이용해서? 자, 힘 될 것 같아. 네. 자, 가볼까? 하나, 둘, 오케이, 좋아. 와우, 우! 굿! 짱! 멋있어. 괜찮아. 아, 네. 멋있어. 자, 이동. 자. 이거 어디로 가냐? 내보다 더 길을 더 잘 알아보자. 어디 갑니까? 어디로? 저기 분수. 분수? 다왔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 잠깐만. 중앙에 서신다. 이거. 중앙에 서신다. 이거. 여권은 멋지게 나올 것 같아. 잠깐만, 두 분. 준비됐습니까? 여권 멋있어. 시작해주시고. 좋아요. 오케이. 와우! 수고하셨어. 자, 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 아, 남았어요? 길 앞에서 한번.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볼까? 갑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시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어. 이동. 와우! 너무 수고하셨어. 이제 시간. 시간 다 됐어.
이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대구 시립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 중입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은 현대무용단체예요. 공연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구 시민분들께 대구 시립무용단도 많이 알리고 또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보러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빅드림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대구 지역, 아니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유명 명소에서 같이 예술, 사진, 영상, 춤 모든 걸 접합해서 할 수 있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해 주실 겁니다.